안녕하세요. 내일 티처입니다. 너 어디서 운전했니? 클래스가 있는데. 고등학교 축구부대가 리즈 시절이었지. 뭐 지금도 평타는 치는데? 클래스, 리즈, 평타 이 세 개의 단어들을 한번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알아봅시다. 클래스는 외국인이 들었을 때 class라고 들을 거예요. 그런데 너 클래스가 있다. You have class 라고 영어로 하면 너 스타일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로 클래스가 있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보통 무엇인가 뛰어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이것을 영어로 next level 라고 표현하면 가장 촉촉합니다. 예를 들어 that baseball player is next level 이럴게요. 리즈는 뭐죠? Liz?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데요. 외국인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짐작도 못할 거예요. 한국어로 리즈 시절은 가장 뛰어났던 시절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your prime 이라고 하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the baseball player is in his prime right now 이럴게요. 마지막으로 평타는 치사한 평범 평균 이상은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럴 때는 관용구 as well as could be expected 가 가장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I'm doing as well as could be expected considering I did not study for this test 이럴게요. 자, 이제 앞에 한국어 예문을 영어로 바꿔볼까요? Have you ever trained professionally before? You are next level. I was in my prime during my high school soccer club days. Even now, aren't you still doing as well as could be expected?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